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중요하죠. 여기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S스토어에서 구매한 무료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도장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게더타운에서는 오브젝트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방향 바꾸는 건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이런 귀여운 곰돌이도 있고요. 크기 조절하는 건 있어요. 크기 조절 한번 해볼까요? 높이와 넓이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아졌죠. 이렇게 크기 조절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거는 아직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예티튜드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게, 너무 작다. 다시. 좀 커졌네요.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 선택돼서 지우기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이 있으면 오브젝트를 또 업로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오브젝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서 이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 안에다가 임베드 같은 거 상호작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이제 삽입한 다음에 더블클릭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메시지 입력하는 거, 이미지 삽입하는 거,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웹사이트 링크, 임베드, NFT 도어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입력하는 것부터 볼까요? 메시지 입력하는 거는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뭐예요? 오브젝트 상호작용하는 F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미지 삽입한 게 보여지고요. 비밀번호 설정은 오브젝트를 통과하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설정해놓고 그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면 뭐 열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로 바로 연결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웹사이트를 임베드 시켜가지고 사이트 맵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임베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퍼가기 형태의 링크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API 호출이 뭐냐면 API 콜 할 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해당 URL을 입력해서 포스트 요청을 날릴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패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메시지, 이미지, 사이트일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필요한 거는 여기 지워버리고 이게 크기 조절이 가로 100, 세로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 기준으로 50으로 하게 되면 절반 크기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여기다가 어떤 걸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 입력하기. 툴팁은 아바타가 오브젝트 근처로 가게 되면 나타내는 메시지를 설정해서 사용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툴팁. 예를 들면 이렇게 반가워, 메시지를 봐볼래? 뭐 이런 식으로 안녕, 나는 예티튜드 손예진 강사야, 반가워. 그러면 노트까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활성거리는 뭐냐면 이 오브젝트 효과를 보여지는 거리 1이면 이 거리 기준으로 1 정도 가까이 됐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멀리 있어도 활성화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3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F키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활성거리 아닌 이 3 안에서 바로 오브젝트가 이런 메시지를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메시지 입력한 여기로 가볼게요. 보이시죠? 활성거리 3, 이거 하나가 1이라고 치면은 두 개, 세 개째 근처 갔을 때 얘 기준으로 가로, 세로에 활성거리 3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크기 안에 아바타가 근접하게 되면 알아서 굳이 F키를 누르지 않아도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툴팁은 여기 나오죠? 반가워, 메시지를 봐올래? 라고 뜨고 그 노트는 여기 나옵니다. 안녕, 나는 예티튜드 손예진 강사야, 반가워 라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임베드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한번 삽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유형의 이미지 삽입 이렇게 툴팁을 넣어놓고요. 툴팁은 꼭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넣는다. 삽입하고 활성거리 선택하시고 이번엔 바로 이동하지 않고 F키를 눌러야지만 보여지게끔 해볼게요.
굳이 저장 버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저장 버튼을 없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장 버튼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잽은 계속 저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가볼까요? 아바타가 가서 활성거리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근처 1 정도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F키를 누르라고 하네요. 그래야지만 삽입된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이미지 삽입을 한 임베드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에다가 비밀번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으로 가서 A 오브젝트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실행할 동작이 이미지 교체예요. 교체할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얘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툴팁은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날짜는 3, 1, 3 이렇게. 활성거리는 3. 얘는 바로 이동하고 확인. B 오브젝트는 이것도 비밀번호는 맞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입력하는 0313 누르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 오브젝트 이번에도 비밀번호. 얘는 이미지 삽입. 이번에는 초록색으로만 되어 있는 로고. 그리고 O 확인. 마지막으로 D. D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에서 이번엔 개인에게만 사라지기.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게요. 어떤 건지.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A의 비밀번호 설정에 가면 오늘 날짜는 0313 이렇게 줬어요.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F키. 오늘의 날짜. 메시지 입력된 거. 축하합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키. 이미지 삽입 비밀번호 0313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네요. 이미지 교체는 아까 A가 사라지면서 이 이미지가 떴죠. 교체가 된 거네요. 그쵸? A가 사라지면서. 나머지 B, C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A가 교체가 된 겁니다. 자, D 한번 가볼까요? D, F, 0313 하게 되면 이거 맞춘 사람에게만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비밀번호 설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맵 에디터로 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눈사람 도장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 웹사이트 링크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활성화 거리 확인. 얘는 웹사이트 임베드로 가볼게요. 같은 링크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되는지. 첫 번째 가볼게요. 우리 웹사이트 링크로 연결되는 거 테스트. F키 굳이 안 가도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사이트 가기 눌러지는 게 보이시죠? 연결이 잘 되네요. 사이트로 연결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베드 오브젝트 한번 볼까요? F키 누를게요. 그러면 임베드는 이렇게 아예 잽맵에서 잽 스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임베드가 되는 거고 이 연결은 말 그대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거네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난 우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을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바로 띄워주고 싶다 유튜브 같은 거 그러면 이 링크를 여기서 입력하셔가지고 바로 띄워주는 임베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잽에서 오브젝트까지 설정해보는 것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제일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차의 효과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